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일본 Z세대 롤모델로 선정된 가운데 일본 연예인들의 최애 선언에 더불어 그의 자녀들까지 지민을 최애로 꼽으며 세대를 넘나드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NTV 코미디언 산마 아카시아가 진행하는 버라이어티 쇼 춤추는 산마 궁전에 배우 겸 기상캐스터 키아라 미노루의 딸 미유와 배우 니야마치아루의 딸 모아가 출연했는데요. MC 산마사는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중 모아는 요즘 방탄소년단에 푹 빠져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MC 산마사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누가 제일 좋은가요? 라고 대묻자 이에 지민이라며 최애 고백을 하자 듣고 있던 미유 역시 아 나도 지민을 좋아한다 라며 잇따른 팬심 고백으로 출연자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일본 설문조사기관 매매데이지가 조사한 일본 10대 여학생이 뽑은 롤모델에 K-POP 남자 아이돌로 유일하게 선정된 지민은 일본 내 Z세대 롤모델로 10대들에게 그 인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10대뿐만 아닌 세대를 넘나들어 일본의 연예인들과 다양한 셀럽들에게 지민은 단연 1픽입니다. 일본 여배우이자 모델인 사에코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민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고 매니저에게 지민의 메이크오버를 연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본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레이카 오오제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디오니소스 무대에 지민에 대해 극적인 애정 고백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일본 작가이자 번역가 마츠다 아오코는 하퍼스 바자 인터뷰를 통해 지민을 극찬했으며 유명 방송인 키리코와 영화배우이자 일본 인기 코미디 듀오 간발레루야의 요시코, 록밴드, 기사단의 쇼 아야노코지 등 일일이 나열이 어려울 만큼 일본 셀럽들의 최애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팬들이 서울환경운동연합 스타숲 프로젝트 팬들이 만들어 숲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국내 팬덤 중 최다 참여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 제12회 온난화 식목일에 진행된 난지도 노을공원 동물이 행복한 숲에서 제1호 팬들이 만들어 숲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심의 녹색 공간이 사라지고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녹색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팬들이 만들어 숲은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이끌어내기 위한 첫 프로젝트로 좋아하는 가수, 배우 혹은 캐릭터 등 최애 이름과 후원자 본인의 이름을 서울환경연합에 문자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주간 스타숲 프로젝트 팬들이 만들어 숲을 진행한 결과 650여 건의 문자 후원을 받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많은 최애로 지지받은 스타 역시 방탄소년단으로 전체 280여 명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멤버 지민을 최애로 선택한 후원 팬수는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후원 약 3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전체 650명, 그중 방탄소년단을 선택한 280여 명 중 무려 210명이 지민을 지지한 것인데요. 해당 기금은 추후 팬들이 만들어 숲 1호 숲 조성 기금으로 사용되며 흰 말채나무, 물풀의 나무, 쥐똥나무, 헛개나무 등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명이 깃든 숲이 되어 사람들이 공존해 살아가는 휴식지가 될 것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내다봤습니다. 지민은 평소 타고난 이타적 성향과 겸손하고 바른 인성, 실천하는 기부 생활 등으로 팬덤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왔는데요. 이에 그 가수의 그 팬덤이라는 칭찬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버터로 컴백하는 가운데 프로모션 스케줄을 공개하며 팬들의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9일 공식 SNS에 새 디지털 싱글 버터의 프로모션 일정이 담긴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이 스케줄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 첫 번째 콘셉트 클립을 시작으로 4일에서 6일 매일 한 개씩 총 4개의 콘셉트 클립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이어 5월 10일과 12일에서 14일 첫 번째 티저 포토,
17일 두 번째 티저부터 19일에는 버터 공식 뮤직비디오 티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21일 오후 1시 버터의 음원과 공식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는데요. 프로모션 스케줄 이미지에는 메인인 하트 모양의 버터와 함께 각 프로모션 일정이 새겨진 6면체 버터 아이콘이 귀엽게 자리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이브 뮤직은 버터 프로모션 스케줄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링크도 게재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프로모션 스케줄 이미지에 공개된 일정 외에 향후 계획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전망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1일 버터로 컴백하는데요. 버터는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의 댄스팝 장르로 방탄소년단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새 디지털 싱글 발매 소식에 이어 프로모션 스케줄까지 공개됨에 따라 올 여름 핫한 서머송 발매가 될 것을 예고하여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트홈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의 라이, 곡이랑 퍼포먼스 너무 인상적임. 지금도 특색이 있고 좋지만 라이 때의 목소리가 저는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 베어님의 댓글입니다. 지민 스포티파이 500만 밀리언 축하해. 지민 솔로곡들 너무 좋아. 무쌍의 눈 중에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고 이쁜 눈을 가진 지민은 우리나라에 삽니다. 진부심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린 왕자의 사망여우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아 정말 정말 축하해. 나와 우리 진프님들의 어마무시한 축하 함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지민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선희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지민이 이모가 무지하게 축하해. 오늘 하루도 좋은 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지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